은평구 수색동. 이곳에 21세기를 무색해하는 풍경 하나가 있습니다. 형제임을 과시하는 간판과 대장장이의 불길. 그곳에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온 묵직한 소리도 함께합니다. 대장장이의 손길에 뜨거운 쇠가 엿가락처럼 늘어집니다. 손재주만으로는 엄두도 못 낼 세월의 힘입니다. 망치질만 50여 년, 줄곧 외길이었습니다. 식기 전에 빨리빨리 때려야지. 식으면 안 되잖아. 식으면 안 꼬부라, 이거. 꼬부라지도 않고. 망치질은 시간과의 다툼이기도 합니다. 맨손으로 쇠를 두드리고 수십 번 담금질을 해야 하는 고단한 작업이기도 하죠. 제자도 여러 생겼습니다. 기계화와 대량화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그의 대장간은 오래된 미래이기도 하죠. 수작업의 장점도 빛을 발합니다. 그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철의 왕국이라 불렸던 가야 시대에 왕과 독대를 할 정도로 중요한 일꾼이었던 대장장이의 역사가 한 사나이의 뚝심으로 다시 탄생한 듯합니다. 불길과 망치가 빚어내는 소리.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섬세하게. 시뻘건 쇳덩이는 장인의 손길을 거쳐 호미도 되고 낫도 되며 가끔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칼날을 불에 달구어 찬물에 벼립니다. 담금질이라 일컬어지는 이 과정은 100번을 두드리고도 수십 번을 거쳐야 한 자루의 칼이 탄생하죠. 기계로 찍어내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노력과 정성의 산물입니다. 은평구 수색동. 우리는 그곳에서 쉼표 하나를 만났습니다. 거북이 인생도 괜찮다고 다독이는 묵직한 쉼표입니다.